Thank you.
Thank you.
네, 모든 부가 전통 가락의 승무가락이 어우러져 새로운 무대로 양길순의 디딤 무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견밀입니다. 이렇게 많이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은 첫 무대가 열리는 순간 저도 뒤에서 어깨가 들썩들썩 하던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도 무용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양길순 선생과는 30년 지기로 정말 친자매처럼 지내는 사이입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안 보면 왠지 서운하고 또 일주일이나 이주일을 못 봐도 왠지 가슴에 남는 그런 사이인데요. 양길순 선생이 이번에 양길순 디딤이란 무대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설레고 벅차고 그리고 어깨가 무겁고 그런 중에 요번에 너무 큰 일이 있어서 모든 분들 가슴에 슬픔 덩어리로 꽉 차 있을 즈음에 이미 떠난 분들의 넋을 좀 더 기리고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양길순 선생이 언 50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고 김숙자 선생님의 발자취를 쫓으려고 하면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예술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인간이 되어라, 그리고 정말 죽을 만큼 힘을 내어 열심히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는데요. 제가 양길순 선생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정말 춤꾼으로 태어났구나. 어쩜 저렇게 가녀리지만 강하고 그리고 부드럽지만 대꽃 같은 저런 성격이 있을까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이 무대를 보시면서 정말 즐거울 때는 얼씨구 좋다 취임새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 디딤디딤 하나를 몸소 느끼면서 우리의 전통을 함께 느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요. 터벌림 춤과 가야금 산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터에 좋은 기운을 그리고 행복한 기운을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발차기로 잡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열두 줄 선율로 아름다운 우리의 가락으로 푹 빠져 계시는지요. 오늘 제가 보니까 정말 예술계의 원로 선생님들이 많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 김숙자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가 벌써 20년이 된다고 하네요. 사실은 스승 없이 제자가 그 길을 오롯이 가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 양길순 선생이 또 양길순 선생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올곧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건 바로 이렇게 원로 선생님들이 늘 자리해 주셔서 채찍과 칭찬을 함께 해주시는 힘이 양길순 선생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곁에서 칭찬해 주시고 또 채찍질로 몰아주시면 양길순 선생도 그 기운을 받아서 제자들께 오롯이 그 기운이 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음악은 들으면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지면서 무언가 푹 빠져드는 매력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춤은 소고춤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살풀이 군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양길순 선생의 제자들이 꾸미는 무대라고 하고요. 경기민요와 입춤, 판소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더 흥겹게 추임새 넣어 가시면서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Oh,
않느냐 노고지리 부지친다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 아니 이렇느냐 언제 갈려 나비야 정산 가자 호랑 나비야 너도 가자 하면 잎에서라도 자고 가자 운종용 풍종호 가는데 구름이 가고 펌 가는데 바람이 가니 금일 송문 나도 가요 꽃에서 부대 접하면 서라도 타고 가자 심야 삼경 깊은 밤
밤을 같이 울어서 세워볼까.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와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래라. 하 절리도요 할아버지가 묘연코나 보나 자꾸 끊지었으니 건너갈 길이 막혀노다. 인적이 끊지었으니 나도 찾아지거나 아르 이몽에 이매양 있어 못 보아서 한이 되고 못 잊어서 병이로다. 아픈 가슴을 움켜를 잡고 나만이 혼자서 고민일세. 헐시고 절시고 절시고 지와자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도련님 기가 막혀. 장모, 춘향만 데려가면 그만 아닌가. 좋은 수가 있네.
내일 아침 요요 배행시에 신주는 내어 내 도포 소매에 모시고 춘향이를 요요 안에 태우고 가면 누가 요요 안에 춘향이 태우고 간다 하라든가.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 너무 조르지 마오. 오죽 답답하고 민망하여야 저런 마음을 허리까. 어머니는 건넌 방으로 가시오. 도련님과 저는 밤새도록 울음이나 실컷 울고 내일은 이별할라요. 춘향 모친 기가 막혀 못 떠지야 못 떠지야 네 맘대로는 못 떠지야. 천양반 가신 후로 뉘간장을 똥이라느냐 보내어도 가글 짓고 따로 가도 따로 가거라. 여피를 종부라 하였으니 너 그 서방을 따러 가거라. 나는 모른다 너 그 둘이 죽 던지 살던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그때여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하러 나갔다 허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행시에 육방 관속이 오리정 삼도내거리에 늘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한다 하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꼼짝 달싹 못 오고 저희 집 담장 안에서 이별을 하는디 와상 우에 자리를 펴고 술상 채려 내어 놓으며 아이고 여보 도련님 이왕에 가실 테면 술이나 한잔 잡수시오. 술 한잔을 부어 들고 권군 갱진 일배주 헌지 헌헐 사람 뒷쓰며 위로 허리 뒤쓰리 이수
술 한 잔을 잡수시고 한양을 가시다가 강수 청풍으로 거든 원암정을 생각하고 마상에 대군 허여 병이 날까 염려우니 행장을 수습하여 부디 평안히 행차허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너와 나와 만날 때는 합한주를 먹었거니와 오늘날 이별주가 이게 웬일이냐 이 술 먹지 말고 이별 말자 이별 근본 비들어라 하양나길 순기는 소통구구 모자 이별 용산의 형제 이별 서출양과 무고인이라 이런 이별만큼 많은 너와 나와 당헌 이별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서으러 말고 잘 있거라 도련님이 금낭 속에서 추월 같은 대모색경 춘향 추며 허는 말이 이에 춘향아 거울 받으라 장부의 맑은 마음 거울빛과 같은지라 날 본 듯이 내어 보아라 춘향이 그 거울 간수하고 젖었던 옥지환을 바드드드득 빼어내어 도련님 젖 울리면서 애소 도련님 치환받어 여자의 굳은 절개 치환빛과 같사오니 이걸 깊이 두었다가 날 본 듯이 두고 보소서 비차 정표 한양으로에 떨어지지를 못하는구나 명창 김수현 선생님 판소리 들으시면서 춘향이 되셨나요? 이도령이 되셨나요? 저는 월매가 차라리 날 것 같아요. 이별 안 하고 싶어서. 정말 우리의 가락은 왜 그렇게 가슴 속속이 파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 스승 밑에 똑같은 제자가 태어난다고 하죠. 고 김숙자 선생님이 정말 제자들을 갈고 닦아서 고르고 골라 골라져서 명무 양길순이란 춤꾼이 탄생하듯이 양길순 선생도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큰 무대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디디게 함으로써 또 전통 무용이 끝까지 살아남게 해주는 저 선생이야말로 제자들에게 큰 힘을 주는 스승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무대가 남아있는데요. 중요 무형문화재 제97호 도살풀이 춤 전수조교인 양길순 춤꾼이 자리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오늘 진행을 맡은 데는 양길순 선생이 저한테 의뢰를 한 게 아니고 제가 몸소 자청해서 진행을 맡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양길순 선생 흉을 좀 볼까요? 칭찬을 좀 할까요? 사실은 정말 바보스러울 만큼 춤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늘 고 김숙자 선생님의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보고 또 봐서 재생 불가할 정도로 춤을 보고요. 그리고 밤이면 밤마다 김숙자 선생님 춤을 또 보고 또 보고 손끝 하나 날숨 둘숨 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여 춤을 춘다고 합니다. 제가 제자들 수업 시간에 몇 번 놀러 갔다가 감히 저도 좀 춰보고 싶어서 뒤에서 춤을 배우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엄한 선생님이더라고요. 절대로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지만 그 가랑가랑 낭창낭창한 목소리에 손끝에 한치의 틀림도 없고 발 디딤에 한치의 헛됨도 용납을 안 하는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무 양길순이란 이름이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명무 양길순 선생의 도살풀이 춤을 보시면 스승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어깨엔 소금 한 가마니를 짊어진 듯한 그리고 발 디딤에는 구름을 걷는 듯한 그런 춤 사위를 보실 텐데요. 여러분 아마도 명무의 춤은 다르구나 하고 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